분들의 의견과 나만의 맛있게 먹는 레시피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라면 건강하게 먹는 법 세 번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을 보충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순두부 라면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소개해드릴 때는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빼기뿐만이 아니라 더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우리 두부는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우리 라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걱정 많이 하시지만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넣어서 드시는 거 좋고요. 또 지금 식물성 단백질 같이 저렇게 두부, 콩류 같이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무기질중에 칼슘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우유 넣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우유나 또 두부, 건새우 넣어서 드시는 거 방법이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콩나물, 숙주나물, 미역, 버섯 같은 재료를 넣어서 우리 나트륨은 좀 줄이고 부족한 영양소는 좀 가득 채워서 영양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어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맛도 챙겨야 되고 영양, 뭐 건강 다 챙겨야 되는데 요거 챙기는 거는 영경 선생님께서 담당을 해주시면 네, 네. 준비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럼요. 제가 이번에는 준비한 라면은 쫄깃한 면발. 오. 쫄깃한 면발에 새콤한 양념이 더해진 건데요. 라면은 일단 비빔 라면 이렇게 보면 면발이 사발면처럼 좀 이렇게 얇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30초만 이렇게 데쳐도 금방 익네요. 30초에서 한 1분 정도만 해도 익어요. 네. 근데 선생님 그 면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제목이 뭐예요? 놀라실 거예요. 뭐죠? 육회 비빔라면. 육회요? 육회 비빔라면. 라면과 고기. 네, 육회. 라면과 육회요? 네. 와, 제가 옆에서 한번 또 배워볼게요. 네, 제가 냉면에다가, 비빔냉면에다 육회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네. 오늘 라면의 재발견이라 네. 예, 육회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면을 데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면발이야 본인 원하는 대로. 근데 지금 제가 얼음물을 준비했어요. 네. 얼음물을 넣고 여기에다 식초. 식초 몇 방울을 이렇게 넣어요. 몇 방울이라 네. 해보겠다. 한 두 숟갈? 그러면 얘가 면발이 탱탱해지겠어요. 탱글탱글해져요. 우와. 그러면서 보세요. 벌써 아까 뜰 때랑 그러네요. 지금 오, 그렇다. 네. 좀 얼음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탱글탱글해져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네. 우리 목욕탕 갔을 때 온탕에 있다가 냉탕으로 가면 네. 맞아요. 바짝 정신 그렇죠. 차리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금 얘가 놀래서 네. 바짝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 비빔면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다 비빔 소스가 들어 있잖아요. 네, 이 안에. 잠깐만. 네. 쫄깃한 면발 만드는 방법 이제 알았는데 네. 먼저 전체적으로 재료부터 한번 네, 좀 네. 예, 말씀해 일단 주세요. 비빔 소스가 있어야 되겠고요. 네. 비빔 라면 안에 들어 있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육회를 버무리려면 네. 간장, 꿀, 후추, 뭐 마늘, 참기름, 설탕 이렇게 가진 양념. 네. 그다음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잣가루. 고급스럽게 가려면 네. 집에 견과류나 잣가루가 있으면 잣가루를 여기 이렇게 가져왔는데 잣가루를 넣으면 진짜 한정식 미슐랭 한정식이 부럽지 않은 그 고소함은 뭐 네. 못 이겨요. 고소해요. 네. 예. 그리고 달걀 노른자인데 저는 메추리알 오? 메추리알 준비했어요. 이 친구 작네요. 네, 메추리알 준비했어요. 귀여워라. 예, 메추리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레몬즙이나 이런 거 필요하고요. 네. 지금 이 라면 면발을 무치는 거는 그냥 얘면 돼요. 이게 뭐예요? 얘가 이 안에 네. 들어있는 소스. 비빔 소스. 비빔 소스. 기본 제공 소스. 네. 네. 그런데 여기에 참기름이 있으면 네. 참기름을 조금만 이렇게 버무려 놓으면 더 윤기가 나겠죠. 이렇게. 향기도 좋아요. 지금 비빌게요. 네. 바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김친 꼴깍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그럼요. 여기에다 오이채, 양파채만 네.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지금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와, 이야, 네. 진짜. 자, 그냥 이렇게. 이것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네, 여기 이제 육회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먹으면 제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인선 씨가 하지. 네.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준비해놔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준비해놓고
자, 육회. 근데 육회 고기는 어떤 거예요? 우둔살. 아, 우둔살이에요? 네, 우둔살. 거기 잘, 제일 지방이 좀 적은 부위죠? 아. 근데 사실은 육회가 네. 예전에 지방이 없는 부분은 구워 먹으니까 빡빡해서 이거를 어디다 쓸까 하다 참기름에 조물조물해서 먹으니까 네. 네. 너무 맛있어서 지방이 적은 부분을 쓰지만 사실은 신선한 그 소의 육질이면 지방이 좀 있는 것도 맛있어요. 아~ 네네, 지방이 좀 있는 거. 오히려 고소하고. 네, 네. 핏물을 이렇게 제거하고요. 아~ 제거하고 여기 이제 가진 양념 들어갈게요. 네. 마늘. 마늘. 간장은 네. 지금 저 육회, 지금 이 비빔 라면이 짭짜름해서 네. 평상시에는 이 정도 넣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소금, 간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너무 시커매. 그래서 맞아. 소금을 좀 넣어서 간을 해주고. 생으로 먹는데 색깔 시커매면 좀 손이 안 가죠. 네,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꿀. 이 꿀이, 꿀이 들어가. 꿀이, 꿀이 들어가서 좀 달달하게 먹어요. 참기름인 줄 알았어요. 천연 꿀. 네, 천연 진짜 꿀. 아. 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참기름. 아, 오늘도 우리나라의 기본 네. 그 가진 양념 간설파마 후깨참이라고 간장, 설탕, 파, 마늘, 후추, 깨, 참기름 다 들어갑니다. 맞아요. 참 이거를 떠먹여 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후추. 아, 후추. 육회들 잘 드시죠? 그럼요. 예, 신선한 고기로 이용해서 하는데 네. 자, 요거 하면서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요건 이렇게 놓고요. 네. 지금 이렇게 놓고요. 제가 배랑 오이를 조금 썰어 볼게요. 네. 기름 냄새 확 올라오네요. 예, 배랑 오이를 좀 채칼로. 저는 오이 같은 경우는 네. 보세요. 그냥 편하게 요렇게 자른 다음에 채칼로 그냥 요렇게 요렇게 밀어내면 돼요. 그래서 심은 빼고 가장자리만 이렇게 가장자리만 배도 역시 배. 여기에다가 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배가 네. 명절 때 선물로 오지만 정말 배가 요새 비싸거든요. 비싸죠. 그러면 잘못 걸리면 그러면, 이것이 배인가 무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특히 무인 배 같은 거는 쓰면 좋죠. 맞아요. 그리고 사과나 복숭아 뭐 이런 거 써도 네. 예, 나쁘지 않아요. 딱딱한 복숭아 같은 예, 거. 예, 그런 거. 이거 육회 먹을 때 네. 저 이상 꼭 배를 곁들여서 주신 식당도 있고 꼭 사람들이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배를 이렇게 같이 세트잖아요. 먹는 맞아요, 맞아요. 이유가 있네요, 선생님, 따로? 네, 이제 육회를 드시게 되면은 구운 고기보다 소화흡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 예, 배에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배를 항상 같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줘서 체내 흡수 좋고 또 우리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 또 상승작용하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회와 라면을 함께 먹으면 우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라면에 부족한 단백질 보충할 수 있고요. 지금 육회는 보통 우리가 기름기가 적은 우둔살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이 적은 단백질, 또 무기질과 비타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빔면과 육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데 양쪽에서 꼴까, 꼴까. 예, 육회 아니, 여기 한 사람 추가요. 여기는 지금 꼬르륵이에요, 지금. 꼴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여기 육회를 담으려고 이렇게 틀을 준비해왔어요. 선생님 멋쟁이네. 예,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고급 한정식이 부럽지 않아요. 아, 진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틀에 담는데 이 틀이 없잖아요. 그러면 페트병 밑에 잘라서 예, 그 탄산음료 이런 데 잘라서 이렇게 해서 담으면 되고요. 네. 그냥 위에 얹어 나가도 돼요. 네. 근데 저는 눈으로도 먹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빼요. 오! 네. 그런 다음에 오! 그런 틀이 있구나. 네. 아까 잣가루. 아, 잣가루. 잣. 듬뿍. 야, 이거는 손님장에 내도 누가 그게 그래 라면인 줄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잣가루 들어갔으면 요거. 아, 이 친구 조그마한 친구. 네, 메추리알. 이야, 아, 귀여워. 아, 왕쟁 맞다. 네. 그 달걀 노른자 해도 되는데 네. 지금 여기 사이즈가 좀 그럴까봐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옆에 오이랑 배랑 이렇게 돌려 담아주고 네. 저 지금 마늘 이거 안 들어서 가운데로 좀 옮길게요. 네. 선생님 어디 뭐 대회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요리사 하셔도 되겠어요? 나가셔도 되겠어요. 네.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예. 네, 조리 쪽이라서 네, 네. 예뻐야 돼요. 네, 이렇게 나가고요. 사실 이 면 위에다 육회 얹어서 먹는 거죠.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나올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오, 탱글탱글해. 네, 탱글탱글하죠. 여전히 탱글해요. 네. 탱글탱글한 거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걸 말 거예요. 오!
파스타 오. 말듯이. 아, 이걸 마는구나. 네. 아, 지금 스타일링 시간인가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멋있어요.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자, 잘 됐나요? 너무 네. 잘 됐는데. 네, 이거 좀 치워주세요. 네. 와, 대박이다. 자, 이렇게 치우고 이거 그냥 나가면 좀 재미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쪽파 이렇게 뭔가 야. 들어가야 면에도 네. 그리고 드실 때는 조금씩 취향껏 이거 예. 2인분도 되거든요. 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네. 사진 하나 찍어서 네. SNS에 올리고 싶은데요. 네, 올려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 파 들어갔어 하고 파 하나 이렇게 해서 깨도 좀 뿌릴까요? 깨도 좀 뿌려서 예. 그리고 야, 나서 지금 저희 드디어 아이고. 저쪽 카메라 쪽 스태프들 입에서 우와,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 막 맛있게 하려면 참기름을 좀 나중에 뿌려주면 참기름 향이 쓰러집니다. 자, 끝났습니다.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와. 돌려주세요. 와, 너무 맛있겠다. 예. 아우, 지금 이지연 아나운서도 신콜까? 근데 말을 잊었어. 네. 영롱하다. 영롱해. 이거네요. 네. 자, 육회 비빔라면 조리법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시 잊으셨죠? 알려드릴게요. 끓는 다시마물에 면을 2분 30초 삶은 후 식초 한 방을 넣은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뺍니다. 면에 참기름과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 비빔라면을 만드세요. 채를 썬 우둔살을 간장, 참기름, 소금, 꿀, 후추, 깨, 다진 마늘을 넣고 무쳐줍니다. 비빔라면 위에 채 썬 배와 오이, 육회, 잣가루, 달걀, 노른자, 그리고 쪽파를 올리시면 완성입니다. 야, 정말 네. 아, 저희가 얼추 뭐 대표적인 지금 막 바쁘세요. 네, 얼추 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라면을 좀 네. 이게 독특하게 한번 끓여봤는데 네. 아, 이 친구를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섭섭합니다. 네, 맞아요. 네, 요거 맞아요. 어, 왜 그 얘기가 안 나오지? 네. 요게 있어요. 뭐죠? 짜장라면. 그렇죠. 야. 빠지면 섭섭해요. 정말 이거 네가 안 나오면 짜장 날 뻔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바쁘시죠, 네, 선생님? 네, 네. 다 됐어요. 자, 그 짜장라면으로 뭘 좀 또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라면 하면 짜장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예, 네, 근데 짜장라면은 그 소스만 넣으면 그냥 짜장라면의 라면의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짜장라면을 좀 쟁반짜장? 약간 그런 느낌처럼 좀 풍성하게. 네. 저는 항상 탄수화물 먹을 때 채소 좀 많이 먹어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감자를 준비 안 했는데 감자까지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건 진짜네요. 진짜 맛있어요. 아, 예, 근데 오늘 저는 그 제목이 뭐예요, 선생님? 짜장라면. 네. 예, 그냥 근데, 짜장라면? 예, 짜장라면을 준비했는데 네. 숙주 돼지고기 짜장라면. 와. 네. 그냥 말만 들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럼 재료부터 먼저 볼까요, 네네. 선생님? 자, 재료 보시면 네. 여기 고기도 있고요, 돼지고기. 네. 기름기가 조금 있는 돼지고기 필요하고요. 아, 기름기 있는 거 좋네요. 네, 기름기가 약간 있어야 돼요. 네. 삼겹살 같은 경우 사용하면 좀 더 맛있어요. 아. 자, 그리고 양배추, 뭐 파프리카 이거는 냉장고에 있는 거. 네.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숙주가 있어서 계속 숙주 들어가요. 네. 콩나물도 좋고 숙주도 좋고 그다음에 라면은 면발은 제가 데쳐 왔어요. 네. 데쳐 왔는데 데친 다음에 요 후리가케를 위에다 이렇게 얹어 주시면 플레이크를 네, 플레이크를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이제 어차피 제가 비법 소스도 여기다 얹어 먹으면 맛있거든요. 오, 맛있겠다. 네. 그래서 후춧가루, 뭐 쪽파, 고추 이런 거는 원하는 대로 다진 마늘 이렇게 있으면 돼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에다가 또 볶을 거예요. 아. 예. 짜장라면. 불맛이죠? 예. 짜장라면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볶음 라면 좋아하잖아요. 네. 볶음 짜장라면. 그러니까 그런 거. 볶음 짜장.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네. 지금 제가 이걸 달구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기다리셨구나. 네, 달구고 있어요. 불타올라요. 네, 네. 아, 네. 아, 오늘 이거 말씀 안 해주시면 저 진짜 짜장 날 뻔했거든요.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짜장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달궈졌어요 지금. 네, 기름을 좀 두르고 네. 또 연기 나게 잠깐 기다려줄 거예요.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양배추를 좀 썰게요. 네. 네. 아, 장갑 좀 낄게요. 네. 장갑 좀 끼고 양배추 썰게요. 썰고 네. 이거 거의 이렇게 다 들어가면 진짜 거의 중식당의 짜장면 저리가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그 나트륨을 빼주는 그 감자 이런 네, 거 맞아요. 예, 네. 넣어주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넣을 때 이렇게 좀 눌러서 그냥 얇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양배추가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 너무 네. 양배추 그렇죠? 익으면 더 맛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단맛도 나면서. 잘해요. 그래서 지금 좀 달궈졌잖아요. 와, 이게 여기에. 지금 달궈지는 향이 막 납니다. 네네. 촤악! 오! 바로 요거죠, 요거죠. 네. 양파, 요거죠, 요거죠. 네. 요리 좀 하세요? 저요? 네. 저 1.4배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 요리를 해야 인기가 많겠죠? 아, 그래요? 요리하는 남자 멋있잖아요. 요생남, 네. 요생남. 요생남. 네. 네. 자, 요 정도만 넣어도 되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익으면 네. 제가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줄 거예요. 근데, 어? 왜 돼지고기부터 안 넣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고기부터 넣는 이제 와서 궁금한데. 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불맛을 내주기 위해서 저는 채소부터 아까 짬뽕 라면하고 네. 똑같아요. 아, 그래요? 채소부터 좀 볶아서 지금 막 거예요. 이 약간 이게 뭐랄까요? 네. 노릇노릇하게. 네. 네. 어, 너무너무 잘 약간 됐어요. 갈색이 네. 나는 게 좋아요. 네. 채소가 네. 많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볶아주고 네. 지금 시간이 없으면 제가 돼지고기를 옆에다 넣을게요. 네. 예, 옆에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핏물이 안 나오는. 아, 신선한 거예요. 해줘야 돼. 신선하게 해줘야 돼. 아주 신선해, 네. 신선해, 신선해. 네. 신선해. 아, 좋은데요? 아, 좋은데요? 네. 그래서 볶아줄 거예요. 네. 와, 지금 향이 일단 불맛 올라오고 네네. 고기 향이 올라오고 네네. 미쳐버리겠다. 네. 그러면서 돼지고기가 좀 익으면 마늘, 다진 네. 마늘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넣어줘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조금 네. 여유있게 고기를 네. 부스러서. 야. 네. 아, 이거. 뭐야. 네. 아, 뭐. 아니, 누님. 아, 나 아이고. 주부된 지 10년 좀 넘었어요. 생각도 아~ 있고 조리사 자격증 따지 않았어요? 있죠, 저 네. 오, 진짜요? 그럼요. 네. 저 심지어 왼쪽 잽이에요. 그런데. 네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볶다가, 네. 자, 여기 들어있는 짜장 소스가 있어요. 요거를 다 넣지 말고 반 정도만 넣을 거예요. 왜요? 나머지는 또 채소랑 라면 면발에 또 묻으라고. 네. 그리고 라면 면발은 아까처럼 데쳐서, 예, 식초 넣은 물에다가 데쳐 놓은 거고요. 아, 어쩐지 네. 탱글탱글 하더라. 그죠, 그죠. 여기서는. 향이 고기, 난다. 네, 고기가 다 익어야 돼. 네. 익은 다음에 면발 넣고는 정말 1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요? 예, 다 익어야 돼요. 아니, 근데 고기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근데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기가 들어가니까.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다른 것도 진짜 맛있지만 네. 역시 볶거나 튀기는 건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라면을 한번 물에다가 헹궈내는 거. 네. 끓는 물에다 데쳐내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게 네. 저기 돼지고기랑 이 채소에서 물과 기름이 나오면서 네네. 이제 이 아까 뿌렸던 짜장 네. 소스 가루가 어우러지기 시작했죠. 네. 그죠, 그죠. 네. 맞아요. 자, 지금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면발 넣고요. 지금 조금 줄여 넣을게요. 네. 약간 줄여 넣고 저는 면발도 면발이지만 숙주를 많이 넣고 싶어서 채소. 숙주. 저 진짜 좋아요. 채소, 예, 네. 채소. 숙주 넣고 여기에 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중국집 느낌으로 가려면 요거 요거 굴소스. 굴소스. 예, 굴소스. 아. 예. 그리고 물이 좀 부족하면 지금 물 약간 네, 부족하죠. 부족해요. 빡빡해요. 이렇게 빡빡하면 요렇게. 아, 이렇게 맞춰주는 거구나. 네, 요렇게 해서 가면 라면 한 개 먹을 건데 채소를 주로 많이 먹고 이거 다 넣으면 2인분. 이거 다 넣으면 하나에 2인분인 거예요? 2인분이 되는 거죠. 아니, 아까 저기 네. 시청자분께서 네. 아이디어 주셨잖아요. 여기에다가 두부면 넣어도 그렇지. 완전 중식으로. 그렇지. 쓰러진다. 짜장 두부면 이렇게. 와, 맛있겠다. 두부면 갖고 오세요. 두부면 넣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법 특제 소스하고 이따가 같이 먹으면 돼요. 네. 접시 좀 뒤에서 네. 좀 준비해주세요. 아우, 너무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참기름. 참기름. 네. 그 다음에 네, 쪽파 후추도. 네. 후추. 네. 야, 이게. 맛있겠죠? 네, 맛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너무... 색깔이 더 필요하면 짜장 소스 남겼거든요. 혹시 네. 몰라서 요거를 네. 보면서 간 보면서 넣는 거예요. 야, 네, 네. 이거 한 번 더 휘적휘적하면 네, 네, 끝나겠어요. 네, 끝이에요, 이제 그거 하면. 네. 오, 네. 어, 웍질 잘하시네요. 네. 와. 네. 하나도 흘리지 않을 테다. 야. 야오.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담을게요. 네. 지금 와, 비주얼 딱 좋아요. 먹기가 딱 와. 좋게 숙주도 아삭아삭거리게 나와 있고. 선생님. 네. 와, 이 냄새 어떡할 거예요? 와. 네. 아, 이거 아이들 해주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너무 잘 볶았는데요? 너무 잘 됐죠? 너무 잘 볶았어요. 아니, 그 색깔이 근데 진하지 않아서 얼핏 보면은 자장면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놓고요. 네. 이 위에. 또 올라가요? 예. 아이들이 이제 먹을 거면 여기서 끝내주고요. 여기에서 이걸로. 아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면. 아까 그 특제 소스. 소스. 아. 특제 소스를 여기에다가. 아, 선생님 많이 넣으세요. 아. 우와. 우와. 와. 그리고 레몬 한쪽도. 식초니까. 그래서 이 국물을 넣으면 왜 짜장에다가 식초 넣어먹는 분 너무 계시죠? 맛있죠. 딱 그 느낌. 후춧가루도 아까 뿌렸지만 마지막에 또 한번 뿌려주고 와우. 와, 네. 선생님 완성입니까? 제가 너무 좋아. 네, 완성됐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영롱하다. 영롱해. 지금 다 라면들 꺼내실 것 같아요. 어떡해요. 너무 향이 좋아요. 야, 정말 웬만한 요리보다 네. 더 여러 가지 재료들과 정성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숙주 돼지고기 짜장라면 조리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면은 끓는 물에 2분간 삶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고 참기름을 바릅니다. 돼지고기는 다진 후 핏물을 제거하고 생강수를 뿌려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양배추, 파프리카를 섞어 넣고 센 불로 볶습니다. 채소가 익으면 다진 돼지고기와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주시고요. 짜장라면 스프, 굴소스를 추가로 넣고 볶아 짜장소스를 만듭니다. 짜장소스에 면과 면수 두 큰술을 넣고 2분간 더 볶아주시고요. 숙주와 청양고추를 넣어서 살짝 볶은 후에 불을 끕니다. 참기름을 약간 넣고 통깨, 후추를 뿌려주시면 맛있는 숙주 돼지고기 짜장라면 완성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일단의 파요 생방송 코로 엄청 먹었어요.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 아우 더 시장한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도 지금 시각 이제 1시 2분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어떤 게 들어왔는지 볼게요. 라면은 밀가루로 만드는데 왜 노란색일까요? 아! 라면 색깔이 네. 노란. 예. 라면 처음 만들었을 때요. 그 밥에 비해서 라면에는 비타민 B군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영양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 노란색으로 변신한 겁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라면 먹고 나면 얼굴, 저도 그런데 대부분 그런 거 그렇지 않나요? 얼굴이 붓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조금 포인트는요. 라면을 먹고 나서 바로 붓는 건지 네. 아니면 아마도 라면을 먹고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부으실 거예요. 예. 예. 예전에 탤런트 하이라 씨가 네. 방송에 나와서 우유를 부으면 네, 안 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라면을 드시고 나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붓게 되는 경우는 먹는 시간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먹는 방법에 우유 넣어서 드시게 되면은요. 우유에서 나트륨을 좀 배출하고 또 영양소도 강화하기 때문에 훨씬 좋고요. 맛도 약간 그 부드럽고 그 우리 파스타의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네.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면 네. 아까 좀 전에 배운 순두부. 순두부를 넣고 끓인 다음에 국물을 반만 드시면 예, 걱정 없습니다. 순두부도 네. 나트륨 배출 그럼요. 네, 그럼요. 영향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네. 오늘 라면 이야기 해봤는데요. 아까 박영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정석은 없습니다. 내 입맛에 제일 맛있는 라면 맛있게 끓여서 드시되 오늘 보시고 참고하셔서 조금 더 건강에 유익하게 드실 수 있으면 뭐 금상첨화겠죠?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장 맛있게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장, 된장, 그리고 간장까지 맛있게 담그는 방법 다양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 오후 1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